다음 현장을 가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 지게차 내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설치한 후방 카메라죠. 이거 이제 룸밀러 대용입니다. 원래 여기 룸밀러가 여기 붙어 있었죠. 스텐으로 된 룸밀러가 있었는데 그거 떼어버리고 카메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다음에 이건 이제 네 군데서 들어온 카메라 신호를 모니터 하나로 보내주는 장치죠. 요거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 모니터로 보냈어요. 네 개 4분할 모니터가 들어오죠. 왼쪽이 전방, 오른쪽 두 개가 후방입니다. 전방 좌우측, 후방 좌우측. 요거는 이제 전방 카메라인데 햇빛에 비춰서 잘 안 보이고 있죠. 뭐 야간에는 잘 보입니다. 새벽에도 잘 보이고 해가 지금 너무 강렬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방 카메라 바로 아래 붙여주는 거, 이거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바로 개차 뒤에 웨이트까지 붙여주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근접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계 겸 내외부 온도계, 그리고 배터리 전압 체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요 분할을 갖다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리모컨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 스위치를 누르는 거였는데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요거는 다 아시다시피 후진 감지기, 후방 감지기죠. 후방에 뭐가 있는지 감지해 주는 거. 너무 많이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이렌 리모컨입니다. 잘 아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어마어마해요. 저는요 지금 카메라가 7대다 보니까 선이 엄청나게 많죠. 영상선도 7개 있어야 되고, 다음에 모니터 및 카메라에 들어가는 전원선이 1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멀티탭 연결이 문어발처럼 되어 있어요. 정말 많죠.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 뭐 몸에 걸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뭐 지금 액션케이 붙어있고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액션캠 액세서리죠. 그리고 소화기 하나에 수평대, 그리고 드라이버, 가위, 그리고 플라이어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핸드폰 충전기 겸 액션캠 충전기 선이 이렇게 위로 늘어져 있죠.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위에 이건 철판인데 이 철판은 뭐냐면은 액션캠을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낙하하는 작은 돌 같은 걸 막아주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충전기죠. 이쪽으로 여기도 이제 또 멀티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커버나이트 스위치는 보조배터리, 저 뒤에 보조배터리 달려있죠. 그거를 안 쓸 때는 끊어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 연결을 안 끊어주면은 용량이 적은 배터리 쪽으로, 용량이 많은 배터리에서 용량을 뺏게 돼 있습니다. 충전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쓸 때는, 지게차 시동 끌 때는 저걸 내려줍니다. 비상용 플래시도 하나 있고, 이 정도네요. 여기 수납 공간이 없어요. 단점점 같은 경우는 이런 바구니도 하나 달아놓고, 물걸이도 하나 달아놓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고, 이 수납 공간은 어떤 정도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드림지게차 내부 잘 보셨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이제 적응이 돼갖고 어느 구멍으로 가야지 잘 보인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지게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야간 작업시 필요한 제가 그 야간 작업등을 또 추가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간에는 굉장히 환해야 되는데 지금 전방과 후방에는 충분하게 작업등이 비춰주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게차 측면 있죠? 양쪽 측면은 캄캄합니다. 자, 지금 이제 새벽에 아니요 야간이었죠? 시동을 겁니다. 시동이 한 번에 걸렸고 자 일단 한번 밖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라이트를 안 킨 상태고 자 이제 라이트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라이트를 키면은 이게 기본적인 라이트죠. 가장 기본적인 라이트. 원래 이제 달려나오는 라이트 전방에만 있죠. 요거 두 개 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업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외에 두 개를 더 추가했죠. 양쪽 측면까지 두 개를 더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옆에 있죠? 뒤 양쪽 옆에 보면은 비춰주게 돼 있어요. 측면을 지게차 측면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작업할 때 훨씬 더 안정감이 들고 또 안전하기도 합니다. 요거 단 거랑 안 단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죠? 특히 야간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나중에 동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